위쪽. 우리가 사실 밥 먹으면은 제일 불룩하면서 금방 나오는 배가 윗배고요. 그쵸. 그리고 나이 들면서 계속 켜켜이 켜켜이 아, 켜켜이 아랫배. 내 나이대로 세월의 흔적대로 네. 내가 먹는 음식의 패턴대로 쌓여 있는 것이 복부 중심이고요. 거기에다가 아랫배까지 왜 아랫배 여기까지 살들이 많이 처져 있고 두둑하죠. 그 부분에 위에 위치에 맞춰서 중심의 위치, 아래쪽의 중심의 위치에 맞춰서 네. 패턴들을 수정을 계속 해나가는. 그래서 입으시면 강력한 압박. 강력한 아빠 배가 쏙 들어가요. 허리도 맞습니다. 쏙 들어가서 이런 콜라병 허리가 만들어져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드렸다라는 거. 또 중요한 건 네. 옆모습의 라인들이 배속 뒤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앞뒤로 이렇게 딱 붙는 느낌이에요. 네. 앞만 눌러드리는 게 아니고 뒤까지 눌러드리기 때문에 앞뒤로 쫙 이렇게 그쵸, 빠져나갈 살이 없어요. 이렇게 눌러드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쪽 보시면 뒤쪽에도 탄력감을 빼지 않고 210대니 앞쪽보다는 살짝 반 정도의 힘으로 해서 뒤판도 전체적으로 같이 통파으로 눌러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나이 들면서 또 옷을 입으면서 가장 좀 못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뒷구리요. 요런 뒷구리 러브핸들 부분인데 맞아요. 그 부분까지도 강력하게 눌러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입는 즉시 사이즈 보정 효과를 네. 윗배, 아랫배, 복부까지 사이즈 보정 효과를 골고루 드리지만 입으시는 동안에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드렸다라는 것과 네. 의류기 때문에 이거 하나 포인트가 또 들어갑니다. 정말 뱃속 티를 계속해서 입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말려 올라가지 않게 또 만들어 맞아요.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입어보시면요. 딱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그대로. 때문에 말려 올라가지 않고 배쪽, 뒷구리, 옆구리 살을 그대로 잡아드리는 네. 특허받은 보정웨어로 고객님 왁스 뱃속티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뱃속티가 처음부터 론칭이 된 날부터 난리가 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대박이었죠. 속옷들은 너무 많아요. 정말 여러 방송을 보면 방송 채널에 속옷은 너무 많지만 뱃속 티셔츠 그냥 겉옷으로 입는 티셔츠예요. 이런 티셔츠인데 탑, 안쪽에는 이런 탑이거든요. 네. 그래서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굉장히 좋은 겉옷입니다. 겉옷인데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네.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 최신 패키지로 만나시는 거고 저처럼 재킷 안쪽에 이렇게 입으세요. 넣어 입어도 되고 꺼내 입어도 되고요. 제가 옷이니까. 이거 벗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옷이니까 옷이니까 벗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벗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뭘 보여드릴 거냐면 저의 이 복부, 윗배, 중앙, 복부 중심, 그리고 아랫배까지 네. 3단계로 달라진 모습을 고객님 먼저 한번 보세요. 바지의 느낌이 완전 달라집니다. 비교해서 세상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여기 통이 슬림해지는 느낌이 먼저 드실 거고 출렁출렁이 없고요. 네. 옆모습 보시면 제가 앞뒤로 이렇게 딱 눌러드리는 느낌이라고 어머. 했죠? 안 들어갔던 배가 여기가 굉장히 빡빡했는데 여기에 주먹 하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진짜. 이 정도로 오, 느낌이 달라집니다. 로마. 여기 다 눌렀기 때문이에요. 네. 한쪽만 눌러서 되는 게 아니고 앞뒤로 다 누르고 옆으로 다 누르고 심지어 얘는 옷이죠. 네. 옷의 개념이기 때문에 몸에 들러붙는 게또 없어요. 들러붙는 거 진짜. 없으면서 라인 있게 네. 날씬하게 세상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겉옷으로 입는 건데 두겹세겹 속옷까지 뭐 보정 있는 거 여러분 겹쳐 입을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 보죠. 네. 자, 지금 저희 오늘 최신 패키지 FW 최신 패키지 네. 주문하고 계신 고객님 많이 계십니다. 달라졌어요. 보시면 저희 입고 있는 요 탱크탑 네. 너무 이렇게 컬러감도 네. 요즘에 입으시는 잘 입으시는 컬러감으로 준비해 드리고.